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썼냐면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너무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칙칙하고 어둡고 힘든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한자 한자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귀한 에베소서를 따뜻한 밥 먹고 이렇게 도저히 전할 나오니까 사도 바울님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개척을 했는데 3년을 머문 때는 거의 없었어요. 잠깐 머물면서 개척해놓고 각오하고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개척을 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에베소가 잘 사는 도시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든 곳인데 또 한 사람 제자 세우기가 너무나 힘든데 밤낮 날마다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권면하며 섬겨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로마다 불릴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보다 큰 도시는 로마하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금 리비아에 있는 그 어거스틴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 이 세계에서 가장 유럽에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문명이 발달했는가 알 수가 있죠. 제가 1996년에 잠깐 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화려한 유적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진으로 그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야외 음악대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저기 화면을 보는 것처럼 5,000명을 수용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설계가 된, 지금도 저기서 마이크 없이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 같이 대리석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을 만큼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클 정도로 아주 큰,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것도 지진 때문에 다 폐허가 되고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마술이 성행했고 각종 영을 불러내는 주술의식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에베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악령들을 쫓아내니까 마술하던 자들이 은혜를 받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데 그 은 5만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불태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은 5만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50억에 해당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미신과 악령 숭배와 또 마술이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에베소에는 각종 음란한 퇴폐업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학문적으로도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을 만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곳인 반면에 또 음란하고 신비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또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이런 형편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에베소의 그 온갖 복잡한 그 문화 속에서 이 어린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풍성, 충만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얼마나 충만한데 이걸 잘 누리지 못하고 그 이방 문화 속에 찌들려서 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말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 마음이 너무 짓눌려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얼굴이 그냥 쫙 펴지고 심령이 그냥 충만하게 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통일,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되기에 힘쓰도록 어떻게 하면 서로 통일되고 하나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악한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란의 영,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또 가르쳐주는 이 6장 후반 보면 아주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바울서신의 보석이다 말할 정도로 많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근데 찬송이라는 단어가 또 네 번 나와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것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것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식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우리가 할 것은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근데 우리 찬송할 때 보면 찬양 안 부르는 사람이, 안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합시다. 자, 1절과 2절은 바울의 자기소개인데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현실적인 직함은 죄수예요. 죄수. 로마 감옥에 죄수번호 몇 번 바울. 죄수복을 입고 죄수로 정말 처참하게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 감옥이 너무너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죄수 바울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어디를 읽어봐도 마음의 슬픔이나 눌림이나 한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뻬대로 캠퍼스 목자로, 성경생으로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너희들은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에베소 문화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물질의 복, 또 안락의 복, 또 쾌락의 복을 풍성히 받고 또 에베소 사람들은 지진이 많아요. 에베소 지역이 지진으로 싹 무너져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진은 신이 저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신전에 가서 열심히 빌어야 신을 달래고 애군을 멀리하고 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땅의 복에 관심이 많았고 복은 누가 주느냐? 로마 황제가, 로마의 총독부가 또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 내지는 아데미 여신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무서워하고 로마 황제를 무서워하고 아데미 여신 하면은 벌벌 떨었어요. 그들에게 잘 보아해서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복, every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복. 우리가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부활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외에도 every blessing,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복 속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들 소감을 들어보면 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와, 복이 대단하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이 옛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건강도 좋지 않고 늙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에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바울은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죠. 이 늙은 나이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정말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이고 주여 말년에 이 무슨 고생입니까? 이렇게 한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땅에 살지만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마음은 참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신령한 복으로 찬송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봤지만 얼마 전에 유명 재벌 2세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마약을 가지고 입국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지난주에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것에 손을 대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 어둠의 세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파멸에 이를 자들였습니다. 어제 우리 율전의 목자님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 예상 시간보다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행락철 놀러 가는 사람들 인파 때문에 너무 막혀가지고 고속도로로 오지 못하고 지방도로로 이리 빠르고 저리 빠지고 결혼식 안에 도착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정읍 구절초 축제, 장성 노랑꽃 축제, 보은 대추 축제, 청도 반시 축제, 홍시도 아니고 반시 축제, 그리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낙동강 세계 평화문화 축제, 하여튼 이름도 알 수 없는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알지 못하니까 땅에 코박고 정말 인생의 재미를 누리며 살아야 되니까 이런 즐거움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열매 없이 인생을 마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파트별 식사니까 각 파트의 사모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이 비 내게 있으면 흡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그 젠 브리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젠 브리커라는 사람은 저 이쁘게 정말 예쁘게 태어났죠. 근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아니 얼굴이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다리가 없어.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죄를 버렸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어도 부모가 이제 끝까지 감당하고 키우잖아요. 근데 쟤는 부모가 너무 충격받아서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버려요. 그런데 이 쟤를 입양한 양부모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 또 쟤를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다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상반신과 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운동을 가르치는데 야구, 수영, 농구, 배구 등을 가르칩니다. 저기 보세요. 야구를 가르치 야구. 하반신이 없는데 엄마가 던지고 아버지가 볼을 받고 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체조를 보다가 체조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체조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 주에 속한 체조 대표 선수가 되고 파워 텀블링 챔피언이 됩니다. 그냥 다리도 없는데 손만 가지고 막 제주를 막 넘는 거예요. 나중에는 뛰어난 고개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동기부여 강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초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Everything is possible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읽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저기 물구나무를 샀는데 다리가 없어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나 내지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서 감사한다. 만약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쟤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쟨, 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항상 밝고 활기차고 도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분이 결혼도 했어요. 저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분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이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분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다리가 있이 태어나고 부모가 있잖아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부모가 버렸어요. 얼마나 복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책에 읽어보면은 그 삶의 과정 속에 아픔과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 은총과 내게 주신 정말 신체적인 축복과 또 영적인 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거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유 선지자 자신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을 했다. 여러분, 내가 목자가 되고 싶어서 지원해가지고 목자 되신 분, 미리 찾아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테스트를 거쳐서 목자 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자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뺀질이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애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일꾼을 써먹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사람으로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엉망인데 뒤죽박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를 잘 도우셔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6절을 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거저 공짜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나 더러워.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는데 너희들 너무 거룩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씻고 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내 힘과 노력과 고행으로 씻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힘이 없어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깨끗하고 거룩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담배를 아무리 끊고 싶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에서 오신 우리 챌린지 선교사님은 판타지 소설과 음란 사이트를 아무리 끊고 싶어도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죄의 세력이 끊어지고 정말 믿음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신기한 게 많지만 피만큼 신기한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피검사를 하면 200가지의 병과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피검사만 해가지고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200가지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피가. 죄는 피를 더럽히는 거예요. 피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피는 못 속여. 피가 오염이 되고 피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가는 곳마다, 더러워진 피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런 뉴스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피가 흐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죄악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피가 점점 더러워지고 흉악해지고 나중에 마귀가 사로잡혀서 마귀의 세력에 조종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불순종의 피와 또 가인의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발심과 불순종과 음란과 온갖 죄악된 세력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고자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4,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은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말씀 축제 때 강사로 오셨던 고 디모데 목자님 있으시죠? 이 디모데 목자님의 아내 고한나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출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에 피가 80%가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사람 몸에 피가 80%가 빠져나가니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고 의사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수혈을 120봉지를 하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자기 혈액형이 환자와 같으니까 자기 피를 막 수혈해 가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피가 멈추고, 그분이 피가 잘 안 멈추는 문제가 있어요. 피가 멈추고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죠.
그때 태어난 외동딸이 올해 대입시험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이죠. 그 디모데 목자님은 자기 아내를 살려준 그 피를 수혈해 준 그 의사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그 이름 없는 헌혈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 사모님의 혈관에는 그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죄 때문에 정말 파멸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염된 피와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교환 수혈되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죄와 싸우는 삶을, 죄를 회개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피, 이전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견신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의 DNA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참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거의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거룩한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어찌 찬양할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내가 피 한 방울 흘려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죄로 오염된 피를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자, 시작.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본래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이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질서 속에서.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궤도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나 땅에 있는 인간 세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내면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가라사 광인은 그 영이 완전히 이거는 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다른 법이 자꾸 죄로 나를 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고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목과 질시도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동과 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서로 반목 질시하고 하루는 광화문에서 하루는 서초동에서 온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질문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그리고 자기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동맥을 맺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또 폭격을 당하고 완전히 정치 논리로 이용당하는 이런 세상 속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리 유엔을 만들고 아무리 하나 되려고 외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갖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의 그 자녀를 부러워하죠.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행에서 언제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책만 펼치면 언제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안 읽으니까 문제지, 안 펼치니까 문제지, 펼치기만 하면 하늘의 복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유니스 목자님 어제 주례사 들어보니까 하루에 80페이지 성경을 읽고 막 그랬대요. 기도 목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 복덩이가 불러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를처럼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업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근데 뭘로 믿느냐 이거예요. 증서를 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증서가 중요하죠. 대통령의 도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그 보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보증해 주셔서 모든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묵상하며 간직했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증거해서 함께 누리고
특별히 이번 가을 수양에 초청해서 함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전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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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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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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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사 우리를 보호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이 넘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이 복을 전파하며 나누며 또 이 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